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소지품에서 카드팩, 선수팩도 까긴 할 텐데 그 전에 고유능력 변경권을 제가 홈런 상점이랑 그 컴페어 포인트로 샀어요.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자, 얼마 전에 보상선수로 받은 2015 차우찬. 이게 말이 됩니까? 회색으로 완급조절, 위기극복, 좌타킬러. 이게 말이 됩니까? 금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 이 너무하잖아. 한 번만 더 바꿔보죠. 제발. 기도 메타. 자자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구 광속 투구 완급 조절. 이거 너무하잖아. 나중에 또 바꿔야 되나? 결정구 광속 투구 완급 조절. 왜 이렇게 고유 능력이 이러니? 자, 그 다음에 일반 장비가 16개나 있으니까 얼른 뽑아버리고 카드팩 뽑기를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선수팩. 자, 고급 실버팩 2개, 골드팩 3개, 나만의 팩, 코치팩, 스페셜 코치팩, 히어로 선수팩. 자, 일단은 고급 실버팩부터 갑니다. 이거 스페셜이군요. 심정수, 이원식. 고급 골드팩 말고 스페셜 코치팩. 자, 스페셜도 좋아. 삼성 2015 제발. 자, 삼성 아니고 삼성 아니네요. 김성근 감독, 박경환. 오, 얘는 등급 상승해야겠다. 김성근. 김성근 감독은 등급 상승해서라도 먹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 고급 골드팩. 박경환이 필요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플래티넘 하나도 안 나오네. 자, 그 다음 히어로 선수팩. 히어로 최창호. 자, 고급 코치팩. 제발 삼성 2015 원해요.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이 아니네요. 이강철, 박경환. 응? 수석 코치. 이 박경환이 이 박경환인가요? 자, 나만의 팩 뽑아보죠. 손시현. 능력치 좋은 놈으로. 왜냐? 이제 시너지에 넣을 거. 오재원. 75. 누굴 뽑아야 되니? 그냥 히어로 뽑죠. 임창규. 어허. 한현이, 노경은, 김상훈, 커리어 하이 이재영. 쓸만한 게 안 나오네요. 박용택, 양의지 뽑아야죠. 양의지 2015 그 골든글러브가 있거든요. 김재호, 박성민도 있었나? 2015로 2012였나? 일단 박성민 뽑아보죠. 이순철, 페르난데스, 연경흠. 자, 너무하네. 플래티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송진우.
안경현, 피어밴드, 서건창. 와, 아무것도 안 나온다. 플래티넘이 안 나오다니. 히어로 나오는 것도 어디니? 그렇지, 페르난데스. 얘는 이제 정확이나 성구로 시너지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팩을 뽑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누구랑 친구 대전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났습니다. 이상한 닉네임이었어요. 글씨가. 그분을 삭제를 안 했거든요. 삭제하고, 자, 친구 대전 한 번 더 해보죠. 대전. 친구 대전. 오늘은 좀 강한 사람하고 해보죠. 제일 강한 팬더님과 해보죠. 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도. 말이 됩니까? 7,800에 6,200? 와우. 리퍼트 2016. 자, 해보자. 가자, 가자, 가자. 왜 이렇게 느려? 갑시다. 피어 리퍼트. 와, 너무 강력해요. 자, 수비만 하다 아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충식, 테임즈, 골든글러브 2016, 테임즈. 작전야구 레벨 10. 아유, 시끄러워라. 작전야구가 레벨 10. 너무 어렵죠, 이러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과 컴퓨터가 하는 것은 또 다르지. 그렇지, 삼진. 삼구 삼진. 양이지. 와우, 시그니처 양이지. 작전 야구 레벨 10, 영웅 스윙 레벨 8, 슬러거 S까지 올라가네요. 추가 강화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분을 보면 제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투 앤 원,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자, 유인구 하나 던지고 싱커로 마무리 하고 싶어서 던지는데 안타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제 능력에서는. 자, 또 수비 상황. 현재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강력해요. 자, 커브볼로 헛스윙을 잡아냈으니 한 번 더. 예, 그러면 안타를 또 맞아요. 자, 2루까지 달리네요. 세이브. 에반스 예지력 A, 에이스 킬러 B. 에반데. 에반스, 에반데 너무 잘해요. 파울. 자, 유인구 하나 던져보죠. 포심으로 머리 위에. 오, 홈런 맞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질 때도 있어요. 또 수비. 김동주 슬러거 훈련 중독 메이눈. 자, 1회인데 5대0. 오늘 이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급으로 변했어요. 아웃. 자, 수비 테임즈. 전타적 삼진이었고요. 스프레이 히터, 하체 단련, 정밀 타격. 제 싱커만 던져야지.
어우, 참았어요. 이거 파울인 것 같죠? 아웃인가? 잡아냅니다. 세이? 양의지. 너무 멋있다. 초구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4구째. 어우, 삼진. 152km 빠른 거. 달로 3루. 스코어는 5대 0.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동하겠습니다. 자, 또 수비? 그렇죠. 주자 1, 2로 양의지 또 만났어요.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자, 5대 0으로 치고 있고 주자 1, 2로. 시그니처를 너무 부럽네요. 고유 능력을 S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3구를 때렸습니다. 1루에 성공. 3아웃. 스코어는 나는 점수 못 내니? 안타를 하나 치긴 했네요. 8번 타자 오재원 선수입니다. 7대 0.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멋진 수비.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박수 쳐주고. 김동주. 9번 타자 임동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 자, 2015 차우찬 한번 던져볼 겁니다. 이거 5회까지 하고. 아이고, 엄마. 9대 0. 자, 권혁 선수로 바뀌었네요. 아, 요거는 대전 라인업으로 해야 되는구나. 안 바꿔서. 2015 차우찬이 여기는 없습니다. 대전 라인업에. 잡아냅니다. 자, 양의지.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파울. 어우, 홈런. 홈런을 몇 개 맞니? 리그 하드 모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 팬더님. 안타를 하나 쳤어요, 지금까지. 자, 이종범. 점수는 12대 0. 다석의 1번 타자 이종범. 멋있다, 이종범. 오늘 3타수 2안타. 슬라이딩을 하지 않아요. 13대 0으로 치고 있습니다. 김주찬. 와, 골든글러브 김주찬. 2번 타자 김주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홈런.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16대 0. 김동주. 어? 왜 없어졌어? 나 안 던진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자, 커브볼로 유인 한번 합시다. 그렇지, 3진 아웃. 자, 경기 종료.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6대 0으로 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뭐, 아, 그리고 리그 모드가 2025 하드 모드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네, 1위예요. 5승 2패. 연속 5연승. 전체 타자 없어요. 테임즈, 김상수, 장효조, 진가병. 전체 투수 정민철, 해커, 윤성환, 선동열, 박충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